네, 여러분 여기 PPT를 봐주시면 예, 저희 인스티비에서 주최하는 순환세상사 합격자 간담회 취업 설명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이제 물론 합격하신 분 중에서는 이미 현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 있어서 실무수습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난감해요. 어디 가서 내가 실무수습을 해야 되나. 왜냐?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은요, 보험업법 제6조, 6-7조에 의거해서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취업도 못했는데, 어디 가서 실무수습을 해야지 제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에서 학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인스티비엠 보상TV에서 실무수습이라는 걸 해요. 저는 사실 이 커리큘럼을 많이 권합니다. 왜냐? 너무나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왼쪽에 여기 6번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합격하시고 실무수습을 거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왜 끼리끼리 모여 계세요? 별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상이 좋지도 않으신데 예, 서로 경쟁자시면서 네. 이런 분들처럼 예,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자 또는 이제 종별 손해사정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보상TV 손해사정이라는 법인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무수습은 법인에서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고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성 내용의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논문 작성 지도 및 발표. 실제로 손해사정 실무수습 하시는 분들, 특히 법인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반려되는 게 바로 논문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모 손해사정 법인에 있을 때 제 밑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논문에서만 세 번 미끄러졌어요. 나중에 금감원에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왜냐? 제가 담당이니까. 제가 담당 손해사정사니까 저한테 전화 옵니다. 논문 좀 성의 있게 보내주세요. 예, 실제로 많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착순이니까 빨리 마감하시고요. 예, 개강도 빨리 합니다. 10월 5일 첫 강의입니다. 원래 10월 5일 첫 강의를 저보고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날 학교에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 설명회를 가는 관계로 저는 11월 2일로 밀렸습니다. 첫 강의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저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히 여기 보이시죠? 혜택 있습니다. 예, 혜택 많이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실무수습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서 도움되는 거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 2기, 3기, 4기 많이 와 계신데 많이 도움되죠? 예, 이 중에 저도 두 과목 합니다. 여기 주요 3대 질환 손해사정기법, 그 다음에 후유장애 요거 제가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교수님들이 직접 실무를 하시고 특히 실무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수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기부터 5기까지 벌써 배출을 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좋은 회사에 잘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보험사도 많이들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실무수습 하시고 자격증 있을 때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격증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취업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격증 수당입니다. 동기보다 수당을 받게 되면 하다못해 연봉이 몇백이라도 더 받게 돼요. 예, 제가 S모 생명보험사에 있을 때 저도 동기들보다 자격증 수당 1년에 360만원 더 받았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무수습 하시고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남긴 후기예요. 저도 사실상 제가 실무수습의 강사로 지금 활동하면서 그 이후에 만난 많은 합격자들한테 정말 연락 많이 와요. 지금도 실무수습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 실제 저랑 같이 사무실을 하는 친구도 이렇게 저랑 실무수습 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선배님들 이렇게 많은 걸 올려주고 있고 좋은 제도라고들 다 칭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기, 2기, 여긴 4기죠. 3기, 4기. 5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기수가 현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저는 보사모가 아니에요. 왜냐? 저는 손해사정사를 딴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보사모가 생기기 전에 땄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서로 간에 동기들끼리 의견도 나누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자기네끼리 묻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시장 동향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와 교류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저랑 같이 사무실 쓰는 친구도 있다 그랬죠? 그 친구도 저한테 배운 거 빼돌려서 다른 동기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쨌든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해사정을 하면서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알게 된 교수님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아요. 교수님들 자꾸 귀찮게 하고 해서 교수님들 좀 빨대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는 거 아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